여러분의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은 모든 기한을 훈훈히 극복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면서 평화롭고 번영된 생활을 이룩해 나가려는 고국 동포들의 위대한 성질에 적극 성원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조국에 있는 국민 모두를 대신하여 교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저 때가 만 21살 때였습니다. 하와이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연설이었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우리들의 운명을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자라는 말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사실 권력 무상이란 말도 떠오르고 이 영예 시절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의 권력의 정점이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행복해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30년 만에 다시 입성을 하면서 매우 감개무량해했고 그리고 뭐 과거 이제 본인이 영예 시절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서 녹지원에 있던 이 나무가 이렇게 어릴 땐 크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그대를 연결해서 타려고 하다가 나무가 상할까 봐 못 탔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이야기 자체도 좀 국민들의 마음과는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 좀 권력 무상이 다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려 볼 텐데요. 강병규 기자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삶 중에서 가장 정성기는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전성기는 우선 지난 대선이 아닐까 2018대 대선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구 서문시장 가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환호를 하고 많이 했었죠. 사진을 찍고 손을 어디다가 흔들어야 될지도 지금 헤맬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언니 대통령 스타일이라는 그런 유행어 문구를 사용해서 지지자들이 악수까지 하고 저 때가 아마 지금 입이 지금 쩍 벌어지셨는데 저렇게 환호하던 저 순간이 아마 전성기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첨언을 하자면 이때도 있습니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선대위원장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때 직접 그 붕대투혼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오른손에 보시면 저렇게 붕대를 감고 있죠. 악수를 제대로 못하는데 악수를 많이 해서 이 붕대를 감기까지 했었습니다. 뭐 상인들이 어떻게 다쳤냐라고 물어보니까 상처가 난 데가 덧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직접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때도 지금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등을 진 정두원 전 의원도 호위무사로 나설 정도로 예 직접 이렇게 나설 정도로 전성기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저 영상들 보면 지금 다 등을 돌린 진영 의원, 정두원 의원을 네, 위해서 그렇죠. 직접 선거도 띄워주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현식 기자, 저때 네. 이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가가기도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좀 불평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영상조차도 선거 때여서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소통, 불통 논란은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그 측근들 중에서 떠나간 그 스토리를 들여다보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민 노령 그 기초 노령연금 갈등으로 떠나간 진영 의원 모두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만나려고 했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김무성 의원 당 대표하던 시절에 제대로 된 독대 한번 못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이 김무성 의원이 오늘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이 재판을 보고 불행한 역사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개헌을 꼭 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던데요.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소통 논란 이 참모들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청와대에 있을 때 참모들과 꼭 대면 보고를 해야 하느냐라고 되묻는 영상 기억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대면 보고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저렇게 반박하듯이 쏘아붙이고 참모들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누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불통스러운 모습이 도리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하는 행보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는 반대급부의 요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리게 했지만 anything but 박근혜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걸 반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할돼서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경호원들이 뻣뻣하게 경호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직접 경호원들이 사진을 찍게 좀 놔두고 있죠. 심지어 경호원이 이제 셀카도 찍어줄 정도로 좀 낮은 경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호원이 직무태만 같은 모습은 보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열린 경호라고 또 칭송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인데 뭐 실제로 그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한다고 하니까요. 예,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평직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식사를 좀 최근에 했었죠. 그리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혼밥이라고 하면서 이제 관저에서 혼자 밥 먹기로도 알려지고 유명해졌긴 했었습니다. 네,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광화문에서 단순히 진물을 보고 또 이렇게 퇴근을 하고 뭐 메르켈 독일 총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낯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호상으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만큼 탈권위를 하겠다라는 취지고 이제 향후 새로운 국정 운영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직 박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앞서 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서 별다른 말을 안 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였느냐 이거를 입증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희 채널A 단독으로 18년 전 두 사람의 대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가늠이 되기도 할 텐데 1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1999년이었는데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당시에 논의를 하면서 뭐 박정희 기념관은 어디에 놓을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논의를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 존재가 공개되고 나서 실제로 이 직함도 없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의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 40년 직위이고 정말 40년 동안 측근으로 활동을 해왔구나라는 부분들이 실감이 됐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되고 나서 직후에 최순실 씨는 시녀 같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관계를 맺었던 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조금 사적인 관계들을 끊어내고 공과사를 구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이야기가 박정희 기념관을 어디에 둘지를 갖고 그렇죠. 두 사람이 논의하는 거였는데 거의 당시에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화를 주도를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까지 끊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현수 기자 이런 내용 말고 다른 음성 녹음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사실 증언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전영욱 전 의원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목격한 사연을 털어놨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95년인가 96년에 제가 그때 이제 대구 방송에서 토크쇼를 했을 때 네. 그때 박근혜 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두 여성이 같이 중년 여성이 이 옷가방 같은 걸 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동급이었던 거예요. 그때 최순실 씨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거기 있는 거 일로 좀 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얼른 이렇게 해갖고 거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거를 딱 박근혜 그 대통령 앞에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좋아하는 반찬까지도 알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순간에 마치 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 너 저기 붕어빵 좋아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갖다 줄 때 왜 유치원 아이들의 행복한 해맑은 웃음. 그랬어요. 네, 사실 뭐 전용욱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얼마나 밀접했던 관계였는지, 친분이 얼마 정도였는지 사실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개된 녹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표가 아니었고 초선 의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정치 입문 시절부터 함께 지근거리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결정하고 또 훈수를 두고 말도 자르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탄핵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사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보다도 앞서서 전유옥 전 의원이 지금 외부자들의 출연에서 한 영상을 보면 95년, 96년부터 그렇죠. 그때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밥 먹을 때 반찬까지 숟가락에 퍼서 올려줄 정도였다라는 얘기인데 참 그런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국정운영을 할 책임을 맡아서 드러나서 국정농단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이런 두 사람의 친분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건 했던 말들이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연설문을 최순실이 뜯어고쳤다.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을 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도 박 전 대통령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 얘기, 우주가 나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역사를 모르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이런 말들이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문제가 된 발언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러니한 과거 모습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